장학 퀴즈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인물 퀴즈 Who am I 시간입니다. 10대들의 롤 모델이자 선망의 대상으로 꼽히는 10분의 드림 멘토가 영상으로 퀴즈를 출제해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10번째 드림 멘토는 어떤 분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EBS 장학 퀴즈 드림 서클 드리머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경화입니다. 제가 최초의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참 감사하면서도 더 이상 그런 타이틀이 의미가 없는 세상, 남녀가 진정으로 평등한 세상,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나갈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렸던 건 아닙니다. 되돌아보면 그런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제가 단단해지고 어떤 도전도 할 수 있는 저력이 쌓인 것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평생 같이 할 친구들과의 우정을 다지면서 스스로의 기량을 갈고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 코스모스가 호롤이 떨어지는 날 우주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리발에 끼친 낙엽을 밟으면서 멀리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화원의 꽃이 핀다 라는 이 사람의 글입니다. 해처럼 빛나라는 뜻의 해환이라는 아명을 가졌던 이 사람은 항일운동의 근거지인 북간도 명동촌과 용종에서 자라고 연희 전문에서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의식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일본 유학 중 조선의 독립을 자, 준혁 드리머 정답은요? 정답은 윤동주입니다. 윤동주!